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알기 쉬운 대승불교사를 공부하는 소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 번째로 중국 불교에 관한 공부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불교가 우리가 용수의 공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초기 중국 불교인들이 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도 대승불교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인도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심 사상이 바로 중관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야경의 공사상을 체계화한 용수의 중관 사상, 공사상이 사실은 이 대승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도 이 이제 공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중국 사람이 처음에 그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래서 제 17강에서는 바로 그런 불교를 우리가 격이불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격이불교를 극복하게 한 구마라집에 관해서 오늘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외국인 승려들에 관해서 먼저 공부하고요. 안세고, 지루가참 같은 최초의 외국 승려들이 중국의 한 나라에 와서 어떤 경전을 역경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공부하시겠고요. 그다음에 격이불교란 무엇인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공사상을 초기에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 공부하시겠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 중국 불교의 격이 불교를 극복하게 하고 역경사의 해결 건 구마라집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초기 외국인 승려들의 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이 초기 외국인 승려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바로 안세고와 지루가참입니다. 안세고는 이 안식국의 태자예요. 안식국의 태자로서 왕위를 물려받지 않고 스님이 되신 그런 분입니다. 정말 굉장히 그 도에 깊은 그이이 관심이 있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안세고 스님은 이 148년에 낙양에 도착해서 20년 동안 역경을 합니다. 근데 안세고 스님이 주로 이제 역경을 한 것이 뭐냐면 성경, 이 참선하는 소성 성경에 관해서 이제 이 역경을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반 수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반 수의경을 이 번역하셨고요. 이것이 나중에 중국의 선종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전입니다. 근데 이제 안세고 스님이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분인데 불교 교리, 뭐 예를 들어서 사성제, 12년, 열반, 뭐 업, 윤회 이런 것들을 중국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역경을 하지 않으시고 왜 그러면 이런 성경 을 저기 선택해서 주로 경전을 번역했느냐? 이것은 사실은 이 안세고 스님이 이 중국에 와올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불교의 이런 사상을 받아들일 만큼 잘 이제 자세가 돼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교인들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듯이 도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도교적인 불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말했지만 도교는 주로 호흡법, 명상법 이래서 뭐죠? 불로장생, 불사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교적인 불교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교에도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세고 스님이 중국에 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주로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게 뭐예요? 맞춤 포교를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부처님이 대기설법을 하셨잖아요. 사람의 근기에 맞추어서 하듯이 안세고 스님 역시도 중국 사람들이 지금 딱 고금기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대기설법을 지금 식으로 말하면 맞춤 포교죠.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포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중국 사람들이 이런 그이 도교적인 곳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불교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 불교도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주로 이제 그런 성경에 관한 것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루가참이라고 하시는 스님입니다. 이분은 대월지국에서 오셨고요. 지루가참 스님은 주로 이제 반야경 계통의 반야경 계통의 경전을 역경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도행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을 역경함으로써 우리가 초기에 중국 사람들이 공사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공헌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세고 스님과 지루가참이 당시에 그 한나라의 그 이 불교의 두 가지의 경향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성함을 보면 안세고, 성은 아니고 이름은 세고죠. 지루가참. 성은 지시고 이름은 루가참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중국의 역경성들이 오면 이 제일 먼저 안에 있는 이 나라 이름, 이 나라 이름, 그 사람의 출신 나라. 우리 같으면 미국 사람, 뭐 영국 사람 뭐 이렇게 하듯이 출신 나라를 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 스님 중에 축삭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어디 인도 출신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인도를 중국 사람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천축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인도에서 오신 모든 분은 성이 이렇게 축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관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거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실크로드에 강거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강거국에서 오신 스님은 무조건 뭐예요? 강씨. 그래서 강맹상, 그 다음에 강거 같은 이런 분들은 뭐야? 강거국에서 온 맹상 스님.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세고 스님은 어디요? 우리가 어디서 왔다 그랬죠? 안식국에서 오신 거예요. 안식국. 예, 그래서 안식국에서 오신 모든 분들은 안시예요. 예. 그 다음에 지루가참 스님은 대월지국에서 오셨거든요. 대월지국. 그래서 이 지자, 예. 이 지자를 따서 지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초기에 이 외국인 승려들의 앞글자를 보면 다 이분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중국 사람 참 머리가 좋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초기에 역경성들의 이름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 경전을 볼 때 누구누구 번역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역경. 그러면 안세고 스님의 이제 역경이 나오면 안세고 스님 이제 이름이 탁 나오면 되게 반가워요. 그렇죠? 우리가 왜 번역책도 왜 누가 번역한 줄 알면 그 책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배우고 나서 다음에 어느 경전을 턱 펼쳤는데 안세고 이러면 왠지 그 경전은 그냥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초기에 이 중국 사람들이 이런 분들의 성함을 외국 사람의 이름을 이제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꽃에도 이름이 있듯이. 그래야 우리가 같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외국 승려들은 출신국에 따라서 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외국 사람은 성이 없으니까. 근데 중국 사람은 꼭 이 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신국에 따라서 초기에 이 외국 승려들이 자신의 성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당시에, 불교를 연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이불교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격이불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의 공사상 이런 것들을 노장의 무사상 같은 것으로 이제 이해하는, 거기에 말하자면 격이라는 게 그 뜻에 맞추어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불교를 격이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격이 불교에 이제 격이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워낙 도교적인 사고에 워낙 익숙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사람에게 설명할 때 도교적으로 설명 거기에 비추어서 설명하면 금방 이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과는 알고 배는 모르는 거예요. 배만 이 사과만 알고 배만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뭡니까? 이게 전체는 과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자기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과에 빗대서 배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과도 배처럼 동그래. 그래 과일이야. 그리고 먹으면 맛있어. 어? 뭐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과를 배를 모르는 사람에게
사과에 비춰갖고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엄마 사과가 뭐야? 그러면 배하고 가까운 거야. 어? 가장 우리가 개에게 가르칠 때 가장 근접하고 개가 아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야 그 애들이 뭐 100%는 모르지만 한 80% 아 그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이 유추하면서 이제 이게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격이 불교예요.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의 초기에 이 불교를 공부한 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현학자라고 하는데요. 이 현학자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유학자들이었지만 나중에 유교에 별로 관심이 없고 주로 도교를 통해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을 우리가 현학자라고 그래요. 이 현학자들이 주로 도교에 굉장히 정통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도교에 굉장히 정통해 있는 분들이 불교의 반야경이나 유망경 같은 공사상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도교의 이런 물을 가지고 불교를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이 격이 불교의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업도 이해할 수도 있고 뭐도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격이 불교의 가장 중심 과제는 바로 이 공사상이에요. 공사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대성불교의 가장 중요한 공사상을 중국 사람도 이해를 해야 대성불교의 정수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사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중국 불교에서의 이 초기에 가장 이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격의를 가지고 말하자면 배를 모르는 사람에게 사과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뭐예요? 설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다양하겠죠? 응? 어떤 사람은 사과 둥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사과하고 배는 둥근 면에서 같은 거야. 응? 그다음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사과하고 배는 안에서 과즙이 나오는 것으로 같은 거야. 응?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서로 다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 말하자면 이 사과와 배를 비교해서 설명하듯이 이 노장의 무도 공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아는 만큼 내가 모르면서 어떻게 가르치지 자기가 아는 만큼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죠. 이제 말이 뭐 많고 공은 이런 거야, 공은 저런 거야, 막 이렇게 막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의 수준이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대표적으로 육가 실종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그 중에서 제일 그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납득가는 거. 배하고 사과는 둥근 것에서 같애라든지 비슷한 것이 이제 율과 칠종론이라서 일곱 가지의 견해를 설명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승조 스님이나 이런 길장 스님 이게 중간 사상을 연구한 사람들이 또 세 가지가 가장 우리들에게 이해 공사상을 가장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시대는 누구도 완전히 이 공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사과하고 배가 비슷하긴 하지만 아무리 사과를 가지고 배를 설명해도 사람이 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단지 그런 글 거야. 그렇지만 어떻게 배를 봐야 되는데 배를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격이 불교에 대해서 해의를 품기 시작해요. 격이 불교가 불교를 이해시키는 데는 상당히 방법론적으로 좋기는 하죠.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사과를 모르는 사람에게 배를 설명하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이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공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격이 불교에 대한 그 해의를 갖고 시작하고 격이 불교로서는 불교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해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제 그렇지만 문제는 중국 불교의 누구도 그 격이 불교를 넘어설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의 이 승려 도안 스님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이 도안 스님이 이런 굉장히 해의를 갖고 이
도교를 통해서, 도교의 문헌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불교의 서적을 통해서 바로 불교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강조를 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게 못 가다가 이제 우리가 드디어 401년에 구마라집이 장안에 도착하면서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격이 불교를 넘어서는 중국 불교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불교에서 한역경전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이 구마라집이에요. 한역경전을 보면 대부분이 예,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우리가 줄여서 라집이라고도 하고요. 이 산스크리트로는 구마라 지바.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구마라지바 스님은 중국 불교가 전래 불교를 넘어서서 이제 성장과 발전을 하는 시대로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유명한 그런 굉장히 중국 불교에서 아니면 우리 불교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하신 그런 분입니다. 아마 구마라집 스님이 안 계셨다면 중국 불교가 지금 같은 형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구마라집 스님과 중국과의 이 첫 만남이 그렇게 평탄하지를 못했어요. 이 구마라집 스님은 원래 이제 그 이 구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산 북로에 있는 구자라고 하는 곳이 있다 그랬죠. 이 구자, 투르판, 도낭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자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 뭐라 공주여서 어머님을 따라서 구세에 불교에 입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어디요? 간다라 지방 이쪽에 여기에 가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십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게 천재적이신 분이어서 아주 그 대소성 예, 모든 경전에도 통달하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지금 우리들은 내전만 공부하거든요. 내전이라는 게 뭐예요? 안내자를 써서 불교 경전만 우리가 이렇게 불교 경전만 지금 스님들은 공부하지만 옛날에 스님들은 외전을 공부해야 돼요. 그 외전 중에 그 옛날 스님들은 진짜 스님 되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오명학이라고 해서 여기 의학, 문법, 뭐 그다음에 천문학 이런 그다음에 과학 이런 것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티벳 스님도 그걸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저기 뭐 이런 오명학이 원래는 인도 스님들은 반드시 이 오명학을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전에 밝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은 외전 공부하면 속대한다고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무슨 외전, 내전이나 제대로 할 일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원래 스님들은 이 인도 스님들은 내외전에 밝아야 돼. 왜냐? 내전에도 밝아야 하지만 이게 외전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중생 구제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 방편이라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중생을 구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픈 중생에게 약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천문학을 봐서 천재지변을 막아줘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승려들이 다양하게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외전을 반드시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도 앞으로 이렇게 스님들이 의사도 많이 나오고 말이야 응? 막 이렇게 변호사도 많이 나오고 이래야 중생들에게 막 무료 봉사도 할 거 아니면 그쵸? 일반 사람들이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무료 봉사를 하겠어요? 중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불교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많이 하도록 이게 많이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내외전이 다 갖추어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치우치니까. 근데 이제 내전에 치우치는 건 다행인데 외전에 치우치면 또 속태를 하니까 스님들이 싫어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이 두 개가 다 완벽해질 수 있도록 사실은 이제 그런 커리큘럼을 승가의 교육에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이제 능통 그 자체 이제 능통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마라집 스님이 이렇게 능통하셔서 하신데 이제 명성이 이제 자자할 거 아닙니까? 이제 명성이 굉장히 자자하니까 전진
중국의 전진왕 부견. 부견 이 왕이 라집을 이제 장안으로 중국으로 모시고 오자. 우리가 저런 인재를 중국에 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모시고 오고자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여광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불교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라집 스님을 중국에 못 가게 17년 동안 양주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감금을 하는 거예요. 넌 절대 중국 못 가. 왜냐하면 이제 이게 불교도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가면 불교를 막 너무 크게 전파할 것 같으니까 이분을 이 여광이 장군 여광이 양주에다가 이 구마라집 스님을 17년을 감금을 해요. 17년을 감금하면서 또 거기다가 또 감금만 하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장가를 보내면 이제 포기할까봐 구좌에서 그 왕녀를 데리고 와갖고 또 장가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7년을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파괴성이 돼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마랍 스님께서는 늘 당신이 그 자기의 전처를 후학들이 밟을까봐 이렇게 그 법문하실 때마다 흙탕물에서 연꽃이 피지만 응? 우리가 연꽃만 취하지 흙탕물은 취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법문만을 취해 갈 일이지 내 행실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이제 늘 이렇게 후학들에게 이제 하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17년을 지냈는데요. 이제 전진왕 다음에 이제 후진 이제 전이 있으니까 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후진왕 요흥이 이제 다시 영한테 이제 야 구마라 스님을 그만 감금하고 이제 장안으로 보내. 그래 여러 번 했는데도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여흥을 무찌르고 드디어 401년에 아까 말씀드렸죠? 401년에 역경 사업에 몰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역경 사업, 구마라 스님이 오셔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공사생활 이해를 아무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구마라 스님이 역경을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반야경 공사상 관계, 반야경 유마경 이런 공사상 관계와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중간 사상의 용수와 그 다음에 제바 중론, 백론, 십이문론 같은 그런 중간 사상을 공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논서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한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공사상을 강의함으로써 중국 불교의 격이 불교가 끝나고 바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바로 중국 이 공사상을 이해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의 가장 수제자 승조 스님은 중국인으로서 말하자면 공사상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나중에 이 삼론 학파 그다음에 삼론종으로 발전하는 삼론 학파를 만들어서요. 바로 이제 중국적인 공사상, 중국 사람들이 바로 중국적인 공사상을 이해하는 그런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인도의 중간 사상, 반야공 사상을 받아들여서 노장 사상을 비추어서 이해했던 격이 불교와 이러한 격이 불교를 넘어서서 바로 공사상을 공사상으로 이해하게 해준 구마라집 스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저희가 다른 것으로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